얼마 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 주말 때이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. 일요일에는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. 자세한 날씨 전망을 이다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어느덧 10월 중순, 아무리 환절기라지만 요즘 기온 변화는 도통 종잡을 수 없습니다. 새벽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전기장판 꺼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낮엔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반팔을 다들 입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그동안은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10월치고 더운 날이 많았는데 이번 주말 갑작스런 추위가 예고되면서 선선한 가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쉬움도 가득합니다. 눈치 게임 한다 하잖아요. 트렌치 코트 입을 때, 근데 이번에는 못 입을 것 같아요. 가을을 좋아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가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. 앞으로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. 가을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 일요일은 쌀쌀하다 못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. 일요일 아침 기온은 토요일보다 11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도 오늘 아침 기온보다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하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정도 기온은 11월 중순에 보일 법한 기온으로 계절을 한 달이나 앞선 수준입니다. 기온이 이렇게 급하게 낮아지는 이유는 고도 5km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지상에서는 대륙의 찬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기가 강하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.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시속 70km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. 그동안 더운 날이 많았기 때문에 주말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.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서요. 농가에서는 냉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. 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신경 더 쓰셔야겠습니다.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.